오늘의 운세 4월 15일 월요일 미리 보는 일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2019년 기해년이고요. 이번 달은 무진월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임수가 뜬 날이에요. 임수의 입장에서는 흐름이 일단 천간에서 볼 때는 이 기토와 무토라고 하는 관성이 떴어요. 관성은 떴는데 차례대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월요일이라서 초반에는 일처리가 굉장히 잘 되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월요일 출발은 좀 좋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어두운 게 이제 그 에너지가 인묘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한테 일이 몰아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사업장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진토 때문에 일단 나한테 일감이 몰아서 들어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문제는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니에요. 발전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고 월요일이다 보니까 뭔가 남의 뒤치다꺼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들어와서 나의 승진이라던가 어떤 나의 일의 실적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쳐낼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이 일 때문에 내 업무를 못해서 일적으로 마이너스를 많이 보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 도움이 안 되는 흐름은 맞아요. 임묘지기 때문에 나의 일적인 부분이 좀 많이 다운이 되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임오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게 태지에 앉게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남자분들이시고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됐거나 이세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태지에 앉았을 경우에 부인의 임신 소식을 들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게 재성이 이제 태지에 앉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불안한 면이 있어요. 불안하다는 건 안정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뜻이고 금전적인 면에서 내가 뭐 매매권이라든가 아니면 자잘한 수입에 대한 어떤 좋은 소식을 좀 들을 수가 있거든요. 월요일 날 들어오시자마자. 그리고 미혼 남녀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남자를 소개를 받았어요. 여자분들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어떤 남자분하고 이제 소개팅 자리를 월요일 저녁에 가지게 돼서 퇴근에 이제 그분을 만나게 되는데 물론 개인차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에 놓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 상대방 남자분께서 금전에 관련된 뭐 총무라던가 아니면 회계라던가 재무 쪽 일을 맡으시는 분과 소개팅 자리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그런 흐름이 보이고요. 전반적으로는 일단 월요일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오전이라던가 오후 한두 시까지는 일이 잘 돼요. 그런데 오후 한 두세 시 넘어가서는 일감이 많이 몰아쳐서 많이 힘들어져요. 그리고 퇴근에는 넉다운이 될 수가 있는데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한테 좀 좋은 소식이 소수분들한테 있을 수 있다는 거. 임신 소식이라든가 이세 소식 혹은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전에 관련된 거, 좀 좋은 흐름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좋은 소식들. 내 연봉이 오를 수 있겠구나. 그런 소식들이 있을 수 있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남자에 대한 어떤 직업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이 이제 회계라든가 총무 쪽 분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런 흐름들이 보일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또 화요일 일진을 알려드려야 되겠네요. 오늘의 일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비가 와서 오늘은 실내에서 촬영을 해봤어요. 조명이 좀 어둡네요. 조만간 마이크 제가 구매를 해서 음량은 많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